제가 근무했던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잔액 이상인 분들을 네, PB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잔액이 에서 이상. 아, 네. 안녕하세요. 명동부자들의 저자 고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S은행에서 20년간 근무를 하면서 주로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는 중에 저희 VIP 고객님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게 되셨고 어떤 습관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게 되었는가라는 거를 인터뷰를 해서 명동 부자들이라는 책을 첫 번째로 출간을 했고요.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의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을 써서 내 아이 자산 관리 바이블 두 번째로 출간을 했습니다. 아, 이 책 되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아, 네. 생각보다 사실은 명동 부자들보다 조금 더 팔렸습니다. 아, 일단 그 이제 은행에서 VIP 전담 자산 관리사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체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어떠셨나요? 만나보니까. 아, 네. 제가 근무했던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잔액 1억 이상인 분들을 일반 지점에서 저희가 VIP 고객으로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은행마다 조금 기준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보통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전에 VIP실 팀장이랑 예약을 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자산관리 상담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때가 되면 뭐 생일이 되면 선물도 보내드리고 대여금고 서비스도 해드릴 수가 있어서 대여금고에는 이제 집에 보관하기 조금 어려운 물건들 뭐 예를 들면 통장이라든지 뭐 골드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좀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무나 부동산 상담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PB센터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여긴 또 다른 데인가요? 아, PB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은행마다 조금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이제 평균 잔액이 5억에서 10억 이상 최소 단위고요. 그 자산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이분들을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센터는 일반 고객분들은 입장이 안 되고 딱 그 고객분들만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프라이빗하게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은행 상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룹사 전반적인 상품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럼 이제 VIP 일반 지점에 VIP 담당을 하셨을 때랑 PB센터에서 근무하셨을 때랑은 좀 달랐나요? 분위기가 아주 다르고요. 조금 PB센터 같은 경우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정말 눈치껏 빨리빨리 행동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반 지점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객님들이랑 이제 자주 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PB센터 고객님들이 오실 때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많이 찾아오세요? PB센터에? 어때요? 빈도로 따졌을 때 많이 오시진 않아요. 일단 거기에도 관리를 해드리는 고객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거라서 방문하시는 빈도는 오히려 좀 적고 또 꼭 이렇게 오시지 않더라도 늘 뭐 통화라든지 다른 이제 채널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에 꼭 오셔서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오셔서 상품을 가입을 하시거나 할 때 그럴 때만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렇게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인 분들을 상담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명동부자들을 쓰면서 명동에서 실제로 이제 느꼈던 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런 분들을 진짜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쫓아서 가다 보니 돈이 자동으로 따라왔더라 좀 이런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9분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명동 같은 경우는 좀 자수성가를 해서 밑바닥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도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하거나 막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같고 뭐 아주머니 같고 이런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성실하고 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정말 있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명동 부자 분들은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강남 부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 네. 네. 제가 강남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그 지역이 특히 부동산에 그러니까 그 뭐 토지나 아파트 가격이 정말 갑자기 급등을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오셨을 때 뭔가 이제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그 이렇게 뭔가 이해되지 않는데 조금 화를 좀 많이 내시기도 네네네. 하고 이제 직원들을 조금 이제 하대하시거나 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좀 사람에 대한 태도나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 부족하시지 네. 않으셨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명동에서 뵀던 우리 그 부자분들은 제가 한참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네. 너무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업무 끝나고 가실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셔서 제가 막 네. 일하다가 일어나서 막 인사 같이 드리고 네.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좀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른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계셨던 부자분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네. 그분이 살아오신 혹은 뭐 부를 형성한 그 과정들? 네. 거기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동에 있는 부자분들 보통 사업이나 뭐 네. 장사 이런 걸로 부자 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보통은 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자영업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가게를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월세에 대한 그 임차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부동산을 매수를 하셨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돼서 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내가 이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좀 이런 차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들이 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 사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기회를 두드려서 책을 쓰신 분은 작가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명동 부자들이라는 책을 왜 쓰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힘든 네. 시기에 갔기 때문에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되게 명동이 좋았던 시절에 다 계셨었고 네. 것 같고 고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명동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취해졌어요. 네네. 근데 명동은 이제 글로벌 상권이라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그쵸. 많거든요. 네.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규모가 그러니까 개인 수준이 아니고 이 개인 한 분 한 분이 거의 기업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을 사가는데 이 물건에 대한 구매가 다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상인분들도 힘들어지고 저희 은행도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영업 실적도 뭐 바닥을 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은행도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네. 이거를 좀 어떻게 극복해볼 수 있는 거는 없을까. 근데 이제 저는 좀 책을 쓰고 싶다라는 좀 소망이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렇게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책을 쓰고 싶다고 뭐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잘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정말 긴장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사실 저희 이제 명동에 계신 부자분들은 네. 정말 클래스가 단위가 다르거든요. 제가 가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좀 뭐 하고 싶을 때거나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고객님들이세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어려웠는데 저도 이렇게 뭔가 이런 이제 은행원이라는 평범한 매너리즘을 깨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좀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고객님을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아, 네. 와, 네. 그분만 제가 뭐랄까 네. 돌파를 한다면 네. 다른 분들도 다 설득을 해줄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긴장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가서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왜 그러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들어보시더니 네. 알겠다고 하셔서 그때 너무 기뻤고 그분을 인터뷰를 이제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네. 다른 분들은 내가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근데 그 첫 번째 찾아간 분은 네. 왜 어려울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자신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걸 좀 꺼려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좋은 이렇게 히스토리를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돈에 대한 과시라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시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조금 꺼려지는 얘기고 좋을 게 없는 거죠 밝혀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사장님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거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네.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의도인 것 같다라고 네. 하셨고 흔쾌히 받아주셔서 정말 네, 감사했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아홉 분을 첫 인터뷰하신 거죠? 네. 근데 아홉 분이 딱 아홉 명 정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는 뭐 열 명, 스무 명 했는데 이제 허락을 하신 분들이 아홉 명인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열 분이셨는데 한 분은 결국 제가 허락을 네. 득하지 못했고요. 네. 근데 제가 선정했던 기준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분들이 아니라 명동에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 네네. 그분들을 기준으로 그런 분들이어야지만 내가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돈을 벌게 됐고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인터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좀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승낙률이 90%였던 건가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피부로 느낀 명동 네. 부자들의 뭔가 특징? 공통점?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너무 삶에 대한 자세가 여유롭고요. 이렇게 뭐 과시하기 위한 사치는 없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네.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정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본인들의 뭐 이렇게 좋은 차가 있기도 하지만 지하철 이용도 뭐 꺼려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장님은 정말 매일 그 시내에 있는 매장을 이렇게 늘 걸어 다니시는데 여름에는 진짜 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고 막 얼굴이 며 팔뚝이 너무 새카맣게 타셔가지고 네, 제가 네. 아니 선크림이라도 좀 바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 정말 손사래를 치시면서 또 뭐 이렇게 예, 매장 돌러 나가시고 막 이런 모습에서 좀 삶에 대한 뭐 이렇게 열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여유로움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어요.